IRS 국세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가 납세자들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RS는 지난해 3월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 3천만 건이나 대량 파기한 것으로 재무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IRS는 팬데믹 기간 중 서류 적체 현상이 너무 극심해져 종이서류로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대량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RS는 직원들이 계속 줄어 인력 부족이 심해진다다가 팬데믹 기간 중 아예 사무실을 폐쇄했고 업무 재개 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제공 업무에 집중하는 바람에 적체가 크게 악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IRS는 한때 적체 서류가 3천만 건을 넘었으나 이런 대량 파기 때문인지 올 세금 보고 시즌에는 500만 건대로 줄었고 오는 12월까지 적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IRS가 파기한 서류들을 미리 시스템에 입력해 놓지 않아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IRS가 파기한 세금보고서의 경우 자체 시스템에 정확한 내용이 모두 입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납세 관련 확인 과정에서 불일치로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택스 리펀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W2와 같은 소득 증명을 직접 종이 복사본으로 제출한 납세자들의 기록이 없어져 불일치 판정이 나오고 세금 환급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서류들에 대해선 IRS가 납세자들이나 공인회계사 등 세금 보고를 도왔던 전문가들에게 W2를 비롯한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중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를 비롯한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세금 보고를 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IRS가 적체 해소를 위해 종이 서류를 대량 파기해 자체 시스템에서 불일치로 뜨면 택스 리펀드를 지연시키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납세자들과 전문가들은 성토하고 있습니다.